대단하십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백강암 저 고모님. 예. 예, 군가르타 클럽에 뭐 또 전설적인 인물로 들었습니다. 아이고, 별 말씀. 뭐, 본인 혹시 50대 맞으시죠? 제가요? 네.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. 네. 지금 원래 뭐 65입니다. 조금 충격적이 놀랐습니다. 아이고, 왜요? 어떻게 이런 이제 그 젊은이 못지않은 몸을 관리했는지 그 비법을 좀 알고 싶고. 예. 예,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. 어떻게 언제부터 운동하셨길래 이런 몸매를 가졌고 이렇게 튼튼하신지요? 비법은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젊었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꾸준하게 마음 먹고 제가 50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마라톤 시작하는 건 10년 전 55살부터 마라톤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꾸준하게 묵묵하게 운동하면서 또 제 어떤 그 마음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힘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크게 생활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활발한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달려오신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. 한 2년 전에 그 울트라, 그러니까 100km를 울트라라 부르는데, 그걸 또 이제 일반인이 뭐 하는 거를, 또 동호인들도 힘들어하는 거를, 그들이 완주하셨더라고요.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하고, 그리고 예전에 또 구미상공회의소 이사로 활동을 하시면서, 뭐 구미 경제 1위를 많이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지만, 그걸 또 1위가 마라톤과 이런 걸 승화시켜서, 멋지게 또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제가 상공위원은 제가 5선을 했습니다, 5선. 네. 그 옷은 그리 하게 됐고 뭐 항상 제가 여유만 되면은 마음적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바지 하려고 노력했고 또 요즘도 지금도 운동하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런 이념으로 제 주위의 사람들 저와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회를 한번 읽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예, 뭐, 포부는, 뭐, 제 나름대로는 항상 제 자신의 어떤 그걸 꾸준히, 뭐, 마음을 수행이랄까, 어떤 그런, 마음과 몸을 꾸준히 닦아가면서, 제가 또 여건이 될 한 주위의 모든 지역이라든지, 인류라든지, 밝게, 아름답게, 씩씩하게, 이바지할 수 있던 그런 걸 염두에 두고,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조만석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